사람은 아시는 분이세요? 아, 정신이 들었어요. 괜찮습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해요. 그때 그 대엽이 맞으시지요? 십수년 전 제국군이 저희 마을을 침공했을 때 오셨던 익산우님을 찾으신 분 말입니다. 저 그때 뵈었던 영림촌의 촌장 유태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옆에 아이는 그때 대엽이 고한 일심이고요. 대엽은 이 시대 사람이셨군요. 전 그날 대엽이 사람들과 함께 비운을 당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사독한 풍제국 태사의 손에서 살아남으시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대엽의 기혈이 매우 뒤틀려 있습니다. 아마 뒤틀린 용맥을 타서 무리가 왔나 봅니다. 우선 몸부터 챙기십시오. 태사 역시 아직 그분을 찾지 못하였으니 어딘가에 분명 살아계실 겁니다. 그분 행방이야 기다리는 것 외에 방도가 없으니 우선 몸부터 추스리십시오. 영년굴의 치유의 힘을 지닌 꽃을 구해오는 게 좋겠습니다. 동굴 석괴가 피우는 꽃인데 기혈을 바로 잡아드릴 겁니다. 아, 그런데 제국군의 감시가 삼엄해서 저희가 갈 수 없군요. 동굴 석괴는 우리에게만 꽃을 건네주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적을 가져가십시오. 석괴를 제압하고 이 부적을 붙이면 석괴가 대엽을 영민적으로 보고 꽃을 피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엽이 절 구해주신 그분이라 말씀이시죠? 그렇단다. 널 구하려고 하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